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정말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인디안 앵초랍니다. 정말 이 꽃이 인디안 추장에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인디안 앵초라고 불려지는데요. 정말 똑같죠? 인디안 추장 모자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인디안 앵초를 다섯 포도 데려왔어요. 요거는 제가 4월 초에 요거를 이렇게 따로 하나를 심어줬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얘가 데려온 지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렇게 하나 심어져 있었는데, 요 아이를 다 같이 한 화분에 모아 심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 영상 보셨죠? 인디언, 요 앵초를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으니까 이 꽃이 이렇게 하나를 모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피어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전 생각 같아서 진짜 열 포트를 한번 심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조금 제가 마음을 비우고 다섯 포트만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거 여섯 개를 이렇게 모아서 한번 심어볼까? 아니면 이건 따로 놓을까? 근데 생각 중이에요. 지금 조금 약간 요거를 이제 보면서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나를 모아 심으려면 화분이 좀 커야 되겠죠? 근데 요 화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구릉국화 심었던 그돌 화분이에요. 요거 토동이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요거는 구멍 이렇게 물구멍 하나짜리예요. 요거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요 화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생화 아무거나 심어놔도 너무 잘 어울려서. 여기에 바이솔도 심고, 야생화도 심고, 다육이도 심고, 뭘 심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요 돌가루 화분, 이게 통풍도 좋죠? 생각보다, 그렇게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아이들을 다 모아서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요 앵초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거 하나 뽑을 때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기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들어올 때마다 흙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한번 뽑아볼게요. 이걸 지금 꽃이 있을 때도 앵추는 다 털고 해놓은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저는 저걸 좀덜 털었거든요. 흙이 요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위에 이거 아마 새로 이거 작업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요거를 그냥 털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요거 새로 심어놓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오, 요 뿌리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너무 좋은데요? 이거를 그냥 지금 이렇게 뽑지 말고 요 심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작업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다 털지 말고 그냥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화분에서만 빼놓을게요. 어디 다 같은 건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좀, 요것도 위에다가 좀요 상토를 좀 올려준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털지는 않으려고요. 그냥 조금은 남겨놓고 그냥 심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좀덜 털어지죠? 요 흙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요게 흙이 좋아가지고 지금 뿌리들이 잘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뿌리가 여기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그렇게 뿌리가 막 밑에 이렇게 돌지를 않았나요? 돌지 않고 그냥 어머 막 세상에 이거 보실래요? 뿌리가 막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우 세상에 요것만 털어 이거 새로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요 위에 부분 여기만 털고 자연적으로 털어지니까 세상에. 이렇게 해서
살짝 좀 여기 흙을 더 추가해 준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토를 해준 것 같아요. 흙이 작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세상에 뿌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털지 않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 다 팔고 심으면 여름에 대부분 이게 다 야생화 농장에서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흙도 너무 좋고 그냥 이대로 심어야 되겠어요. 다안 털고 그냥 이대로 여기다가 이제 흙을 좀 깔아주고 이렇게. 맨 밑에 이제 붉은 난석에다가 제가 재활용 이태리볼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인디언 앵초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얘를 그냥 그대로 뽑아서 가운데 심어주려고요. 원래는 요거를 가운데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심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를 저 요거 지난번에 그 바에서 심을 때 요거 있던 건데 이거를 요렇게 해주고 한번 심어볼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자리가 아무래도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죠? 일단 요 앵초를 뽑아서 여기다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얘를 그냥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뽑아서 그대로 여기다 올려줘야 되겠어요. 그대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앵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위에 요 뿌리 있는 요 부분이 올라와야 돼요. 요 근을 조금 나올 수 있게 올라오게 이렇게 심어주는 게 팁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해주면 되고 또 이제 뽑은 알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심어볼게요. 지금 흙이 많이 털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털어지고 얘는 뭐 자를 것도 없어요. 자르고 하고 말게 할게 없어요. 뿌리가 너무 잘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또 옆에 놔주고. 뿌리는 뭉치지 않고 이렇게 짱 약간 펼쳐지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심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 올라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흙으로 살짝 덮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지금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딱 맞을 것 같아요. 가운데 저거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뿌리들이 다 약해요. 이렇게 아주 짧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뿌리를 살짝 이렇게 지금 뿌리가 막 활기차게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손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올려볼까요? 얘는 좀 뿌리가 조금 길기는 한데 여기를 살짝 아프겠다. 이렇게 뿌리를 살짝 펼쳐서 이렇게 좀더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젖어서 흙이 그래도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살짝 다듬어서 그냥 가운데다가 하나를 놓을까요? 좀큰 키가 큰 앵초를 가운데로 놔줘야 될것 같아요.
돌을 화산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얘가 가장 크니까 얘를 요 가운데다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놔주고 그냥 화산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조금 화분에다가 제가 배수토를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조금 털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뿌리가 좀 기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뚝을 조금 파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털을 맞아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주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층 부분이 이렇게 요 근이 여기 뿌리 있는데 있죠?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계시면 돼요. 이거 앵초는 진짜 그게 앵초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부분을 통풍이 잘 되게 아주 시원하게 앵초는 시원한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강하잖아요. 겨울에 강한 앵초 얘는 시원한 걸 좋아한답니다. 저는 올해 이런 앵초들 베란다에 놓고 선풍기로 하루 종일 해줄 거예요. 선풍기를 틀어줄 거예요. 이게 지금 화분에서 뽑은 거라서 얘는 뭐 자리를 완전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덮어주고 덮어주고 가운데도 해주고 화분이 얕지 않나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주면 또 흙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시원하게 여기를 이렇게 올라오게 심어주니까 앵초들은 진짜 잘 자란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게, 여기도 나오게, 여기도 나오게. 흙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같이 피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직도 부족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더 있었으면 진짜 더 예쁠 텐데 이제 내년에 이게 이제 건강하게 진짜 아무 탈 없이 잘 키워가지고 진짜 요 화분으로 하나 가득 될 수 있는 그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감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을 듬뿍 주면 이게 지금 하긴 요거 녹초토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이제 물 주고 나면 색깔이 정말 예쁘거든요. 굳이 그거 뭐지? 마감토를 안 해줘도 예쁘기는 해요. 근데 일단 한번 물을 줘볼게요. 요게 지금 자리를 요렇게 해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어울리지 않나요? 왠지 부족해. 저는 여기다 계속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에 한번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지 정말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줘볼게요. 물을 듬뿍 줘서 데리고 왔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을 줬어요. 어때요? 이 화분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심어줬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뿌리도 건드렸고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균이 침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름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는 미름물은 제가 좀 진하게 해놔요. 그래서 아이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또 경충에 또
근접하지 말라고. 계피가루도 뿌리고 다 했는데, 이렇게 미름으로 주면 이 아이들이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인디언 앵초를 모아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빈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건강하게 여름도 잘 나고 그래서 여기 꽉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꽃이 피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디언 앵초 얼마 없어요. 있을 때 얼른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요 인디언 앵초 예프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있을 때 얼른 주문하셔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심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